다이어트의 수준으로 늘 질타를 받고 있는 현대의 바디빌딩에도 분명히 다이어트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현역으로 바디빌딩 대회를 뛰고 있는 현대의 바디빌더들 중 다이어트의 수준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 바디빌더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루카스 오슬라딜 선수입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루카스 오슬라딜은 사실 프로쇼에서 우승하면서 단 한숨에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쇼를 치러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쇼에서 이처럼 훌륭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줍니다. 근육의 결은 물론 근육의 분리도 역시 완벽한 수준에 다다른 루카스 오슬라딜의 모습이죠. 이처럼 완벽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 오슬라딜이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이즈입니다. 173cm 정도 되는 키이지만 100kg을 조금 넘는 루카스 오슬라딜은 오픈 바디빌딩에서 작은 체구에 속합니다. 또한 시합장에서 굉장히 기괴한 포즈를 하는 등 팬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90년대의 바디빌더들부터 현대의 바디빌더들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올림피아 212 챔피언 카말 엘 가그니입니다. 국내의 설기관 선수와 이준규 선수가 출전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카말 엘 가그니의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전성기를 보았던 바디빌딩 팬들은 그의 올림피아 무대에서의 모습이 과거 전성기 시절 세계선수권대회 때의 모습보다 더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근육의 성숙도와 다이어트 레벨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늦가기 신예인 만큼 IFBB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카말 엘 가그니이지만 카말 엘 가그니보다 더 좋은 모양의 근육을 갖추고 볼륨감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다이어트 레벨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한다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굳건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윌리엄 보낙입니다. 매번 나타나는 프로쇼마다 완벽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선보이는 윌리엄 보낙은 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70cm가 조금 안되는 키로 맨즈오픈 보디빌딩에선 작은 키에 속하지만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엄청난 사이즈, 나리선 근육의 분리도가 그의 무기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막바지까지 빠지지 않는 둥근과 햄스트링이 늘 날이 서 있는 윌리엄 보낙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중동의 괴물 하디 추판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였죠. 중동 선수들 특유의 종이장을 연상케 하는 얇은 피부와 나리선 다이어트의 레벨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데뷔전이었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했던 하디 추판이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하디 추판이 다시는 미국 땅을 밟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하디 추판의 고별 무대가 된다면 보디빌딩 팬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정 은퇴를 한 선수이지만 현역으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피리스입니다. 2018년도 숀 로든에게 뼈아픈 패배를 한 뒤 은퇴를 한 줄 알았던 피리스이지만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앞선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도 다이어트 레벨이 뒤처지지 않음은 물론 완벽한 근육의 볼륨감과 모양을 갖춘 피리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디빌딩 원로들의 말처럼 현대의 바디빌딩의 다이어트 레벨이 평균적으로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상의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레인포 1링의 에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